Times. 루나 씨의 베이스를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큐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달리겠다는 얘기죠? 네, 달리겠다는 얘기죠. 네. 루나 씨입니다. 루나 씨. 예전에 저희가 루나 씨 뭐 시그니처를 한 적이 있어요. 이노란 시그니처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이 베이시스트 네. 제이의 시그니처를 할 겁니다. 이 루나 씨는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게 처음에는 이 루나 씨의 원래 이름이 지금은 루나하고 바다 씨잖아요. 네, 네. 근데 원래는 루나의 CY 한 단어, 광기라는 한 단어였다고 해요. 근데 메이저로 데뷔할 때 오늘 이 베이스 주인공인 제이의 제안으로 루나 씨 그냥 광기 하나에 묶이지 말고 달도 있고 바다도 있고 뭔가 이렇게 확장의 의미도 있는 그런 변화의 의미도 있는 그런 걸로 좀 바꾸면 어떻겠냐 해서 같은 발음이지만 그렇게 됐구나. 스펠링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네, 그게 바로 지금 이 베이시스트 제이의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이야. 처음에는 이제 이노란과 제이가 고등학교 시절에 결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신야와 스기조가 합세를 하면서 이제 지금의 멤버 구성을 갖게 됐다고 해요. 90년대를 대표하는 그죠. 네, 밴드 맞아요. 중에 하나죠. 저는 이제 엑스제펜을 워낙 많이 들었고 엑스제펜 이후로 이제 라르캉쉘도 많이 듣고 루나 씨는 제가 그만큼 많이 듣지는 않았었는데 그때 일본 음악 좋아했었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사실 루나 씨 많이 들으셨군요. 루나 씨 지금 얘기한 세 팀을 되게 우연치 않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중학교 때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 엑스제펜 앨범은 진짜 열심히 찾아서 듣고 맨날 영상으로 보고 우리 그때 일본 문화 금지였잖아요. 네, 금지여가지고 실제로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복사 테이프 같은 거 네, 그런 맞아요. 거나 아니면 밀수된 거 막 부산을 통해 들어온 막 그런 그런 것들이 막 포장지 없고 네, 야, 유통되고 있었을 CD만 때 있는 그런 그리고 뭐 일본 여행 가면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사봐달라고 하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그때는 이제 다음 카페나 이런데 그런 영상 클립들을 올리는 그런 카페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런 데서 영상 보고 카피해가지고 그때 진짜. 그렇게 공연 때 XFN 걸 그렇게 했었어요. 생각해보면 위켄드 엄청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라르캉쉘의 그 드라이버스 하이 하는 네, 팀도 정말 그렇죠. 많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은 XFN이나 라르캉쉘은 그 밴드들이 카피를 되게 많이 했는데 루나 씨를 카피하는 팀들은 좀 별로 없었어요. 네, 되게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루나 씨는 90년대 이제 비주얼락의 또 선구자로서 잘생겼지. 그 뒤로 비주얼계의 팬들에게 엄청나게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죠. 네. 근데 지금 사실 그때 당시에 뭔가 이 화려하던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일본 가면은 그런 동네에 가면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런 그 호스트들 그런 포스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화려한 지금 이 외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들 50이 넘으셨으니까 다 뭐 70년생, 69년생 뭐 이래서 한 말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꾸밈을 하지는 않으시는데 그나마 지금도 베이시스트인 제이가 가장 좀 세월을 덜 맞았다 뭐 이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 제이의 본명은 오노세 준입니다. 오노세 준 멤버 중에 최장신이고요. 강력한 드라이브와 피크피킹을 통해서 공격적인 사운드를 상당히 많이 내주는 네, 그런 베이시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서태지 7집 앨범에 베이스 세션으로 참가했었대요. 이건 또 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보컬 류이치. 류이치는 저희가 뭐 기어타임스에서 사실 다룰 일이 없고 엄청. 네. 스기조가 사실 진짜 빠도 많고 까도 많은 전형적인 뭐 슈퍼스타였죠. 스기조는 근데 지금 버즈비에서는 뭐 시그니처를 한 적은 아직 없고 스기조 피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기조 시그니처 피크가 있네요. 그 네. 피크로 칠 거였죠. 네. 그리고 이노라는 예전에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노란도 이노우의 키오노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달리기 할 때 그 이노 란 뛰라고 아, 그게 굳어갖고 이노란이 됐다고 하는 그 아. 얘기를 저희가 그때 리뷰 때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은 베이시스트 제이까지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근히 멤버들 이렇게 나름 이렇게 디테일하게 했었어요. 네, 팬더 재팬의 제이 프리시전 베이스고요. 236만 9천 원입니다. 메이드 인 재팬. 전장은 117cm, 무게는 4.03kg, 두께는 41+1mm, 12프렛 뒷둘레는 83mm입니다. 애쉬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를 가지고 있고요. 넥은 메이플, J 커스텀 소프트 V넥입니다.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의 본넛, 너트는 42mm, 지판은 메이플입니다.
지팡공률 반지름은 181mm, 스케일 길이는 864mm, 20 내로우 톨프렛이고요. 제이커스텀 P베이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에 포세더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가 올라간 모델이에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톤 다 올리고. 네. 그냥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네, 그렇습니다. 프리시전 사운드. 약간 빈티지한 느낌은 없는 것 같고, 그죠? 빈티지한 느낌이 많진 않네요. 그냥 프리시전의 그 두툼한 사운드를 모던하게 그냥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다양하게 계속 들어볼게요. 네, 톤 내리고 해보겠습니다. 하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아, 전 네. 아까 못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승채씨가 치는 걸 보다 보니까 저기... 저 디태치블 플레이트에 J가 이렇게 있어요. 그려져 있군요. 네. 아까는 전혀 몰랐습니다. J. 네, 저쪽에 그려져 있고 뭐 전체적으로 디자인 일단 굉장히 화려하죠. 블랙 골드입니다. 블랙 골드. 네, 슬랩 뭐 슬랩 코러스 걸어서 해볼까요? 네. 어우, 좋다. 그렇군요. 너무 두툼하지도 않고 너무 사납지도 않은 그냥 딱 정리 잘 된 프리시전 사운드가 납니다. 드라이브 걸고 슬랩? 네. 멋있습니다. 뭐 사실 겉으로 보면은 이런 소리보다 훨씬 더 센 소리가 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일단 저 색상도 그렇고 픽가드도 그렇고 여기 막 리버스 헤드도 그렇고 되게 사나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사납지는 않다는 거. 드라이브랑 잘 어울리긴 합니다. 원래 톤은 되게 이뻐요 그냥. 네, 그냥 기본 톤 자체는 아주 뭐 성실하고 젠틀한 톤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사운드 메이킹을 하니까 굉장히 흉폭한 녀석일 것 같았는데 실상은 뭐 딱히 그렇지는 않다는 거.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반주는 저희가 오늘은 좀 달려볼게요. 네. 빠른 강력한 그런 음원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한마,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나죠. 고생하셨습니다. 템포가 엄청 나네요. 220으로 지금. 네. 강렬합니다. 재밌습니다.
승지 씨가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신나게 들어봤어요. 되게 흥미로운 베이스네요, 진짜.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 승재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 평. 옷걸이가 좋은 베이스. 옷걸이가 좋은 베이스. 네. 이거 자체가 옷걸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무슨 사운드를 입혀도 그러니까, 다 잘 어울린다. 그렇죠. 네. 사운드가 베이스바를 받는다. 그죠. 네. 그렇죠. 옷걸이가 좋다. 기본 피지컬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기본 톤을 들었을 때는 되게 성실하고 또 정갈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드라이브를 넣거나 했을 때 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세팅을 하고 나면 확 눈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대 위에서는 E, 집에 가면 I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 네. MBTI 아, 이런 거. 무대 위에서는 대문자예요. 극 E야 E. 집에 가면 I. 아, 나 I인데야.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의외로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둘 다 당황 약간 네. 약간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뭐지 지금. 승채 씨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9, 81점이 나왔어요. 네. 뭐 이렇게 높게 나왔죠? 네,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8, 79점. 평균이 갑자기 뜬금없이 80점이 나왔어요. 이게 디자인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네. 디자인빨이 있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옷걸이가 좋아서 모든 톤이 잘 어울린다라는 게 그게 유저빌리티도 17, 17로 굉장히 높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시그니처에다가 되게 제한적인 사용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베이스였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다재다능했던 베이스. 거기다가 디자인도 저희한테 잘 어필을 한 그런 베이스라 의외로 전혀 기대하지 않다가 80을 찍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밴더 재팬 제이 프리시안 베이스 보셨고요. 다음 시간은 켄지 히노 시그니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밴더 재팬이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